경험도 있고. 아, 정말 이 어찌 보면 나이를 떠나서 이 관록과 이제 패기의 대결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제 김진용 선수는 택다운 시킨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파운딩 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빨라요. 예예. 김현호 선수는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펜스가 그런 관계입니다. 5분 2라운드였는데 1라운드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왼쪽에 흰색 트렁크가 데뷔전을 치는 김진용 선수,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가 김혜령 선수 먼저 로우킥을 날려봤습니다. 김혜령 선수가 원래 로우킥 그리고 미킥 굉장히 잘 쓰는 선수입니다. 예. 이 두 선수의 스타일이 이제 어떤 궁합으로 좀 경기 내용에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날려보고 있는 김효령 왼손으로 거리적으로 날리죠. 저기 태클 타이밍에서는 니킥으로도 바뀌죠. 지금도 니킥 살짝 올려보죠. 인사이드 로우킥 시도 마찬가지로 받아치는 김진용. 전혀 뭐 밀려남 없이 지금 자신있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진용입니다. 이렇게 아, 세게 들어갑니다. 소리 하나는 지금 아주 강렬했어요. 한겸은 다리를 내뻗었던 김효령 선수고요. 그게 좋죠. 근데 라이트 카운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체구로 봐서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할 것 같지는 않은 김효령 선수인데 근데 근육이 좋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몸을 전체를 쓰는 근육이 좀 괜찮습니다. 김진용 선수도 지금 킥을 날리면서 마찬가지로 응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짧게 김진용 선수도 무리하게 태클을 안 내려가고요. 그리고 김효령도 무리하게도 축을 나갑니다. 예. 자, 일단은 분위기가 글쎄, 그라운드 쪽보다는 타격전으로 지금 두 선수가 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효령 그리고 김진영 서로가 한 방에 있습니다. 예. 한도 빠르게 들어갑니다. 김효령 여러 짧게 들어가고 무리한 추격 인사이드 로우킥 밀어붙입니다. 김진영 하지만 디펜스 해내나요? 자, 일단 여기서 디펜스하는 모습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예. 자,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바로 이제 DPS 해냅니다. 예. 조금씩 이제 끌어내고 있고. 예. 하이킥. 예. 김진용 선수 입장에서는 클리치 들어가 봤는데 조금 위로 들어갔죠. 예. 이번에 시간이 흘러가고. 들어갔습니다. 갑니다. 아, 들어가다 보니까 예. 얼굴을 정확히 좀 적중을 당했던 김효령입니다. 턱에 맞으면서. 예. 딱 그냥. 마무리 됐죠. 아주 큰 데미지는 아니군요. 다시 파워줍니다. 그러나 밀어붙이는 김진용. 자, 이제는 승부를 보기 위해서 거침없이 주먹을 퍼붓습니다만 아, 살아나는군요. 아, 살아났습니다. 예. 김진용 선수도 너무 무리 안 하는 것이 더 좋았죠. 예. 자칫 여기서 오판할 경우에는 오늘 역으로 지금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효령에게는 카운터가 더 있어요. 아, 로그로 나갔어요. 지금 다시 하이킥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예, 그런데 좀 예. 세게 맞았습니다. 이게 아. 그 다리가 이미 지금 쓰러지는 김진용 선수도 킥을 하기 위해서 다리가 오픈된 상태였거든요.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 예, 그 열려있는 예. 상황에서 김효령 선수가 같이 킥을 날렸기 때문에 지금 거는 밑에서 위로 맞은 형국이라 예. 굉장히 아파요. 아, 지금이야말로 글쎄요, 지금 김진용 선수의 표정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짧은 어떤 충격이 좀 아닌 것 같네요. 작은 예. 충격이. 지금 예. 제가 보면서도 아 이거 좀 세게 들어가는데 하는 그런 각이었거든요. 예예. 예. 다리 열려 있을 때 맞으면 정말 이게 고통이 큽니다. 열려 있죠. 이때 아~ 들어가면 네.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지금 네. 보니까 그 니킥으로 맞은 것 같아. 그 정강이 쪽으로 아, 들어가고 예, 보신 예. 걸 정확하게 잘 보신 거예요. 예, 니킥처럼 들어가면서 정강이 쪽에 딱 그대로 걸려요. 아 네. 그렇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아픕니다. 아~ 이게 오므리 고여 있을 때 맞아도 이게 어마하게 아픈 편인데 예. 오픈돼 있으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시리게 좀 나아요. 예, 시리게 나아요. 일단 뭐 격려의 뜨거운 또 박수를 받으면서 일어서긴 했습니다. 김진영 선수. 로데프시 팬들은 예. 아우르거를 키기 이후로 조금 이제 노이로제가 있긴 있죠. 예. 아마 그냥 조금만 이런 일이 있어도 굉장히 좀 깜짝깜짝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놀라고요. 예. 김효로 선수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남자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여운이 그렇게 짧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몸에 힘이 쭉 빠지죠. 예. 자, 이제 다시 경기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털고 일어선 김진용 다시 경기는 이어집니다. 2분 20여 초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가 왠지 깁니다. 예. 하이킥 시도. 여기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예. 동수가 지금도 스타일. 아, 가사가 나나군요. 예. 예. 조금
경기가 김진용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첫 데뷔전을 치른 선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조금 꼬이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기술 중에서 펀치가 약간 이렇게 받는다 싶으면 같이 날리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킥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받는다 싶으면 같이 날리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상충이 나는 거죠. 사실 뭐 저런 상황이 되면은 상대 선수는 본의 아니게 참 뭔가 좀 어색하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움직이다가 같이 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똑같이 좀 열리고 같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보다는 차라리 나은 게 그 정강이 쪽으로 맞으면 정말 아파요. 이거는 뼈거든요. 아, 이게 뼈를 크게 맞으면 이거는 이제 발가락 쪽으로 이제 발등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아프긴 아프죠.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을 좀 두 차례나 연달아 맞아야 하다 보면은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경기를 칠 때 조금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텐데요. 좀 신경이 쓰이죠. 저게 이제 가라데에서는 김유룡 선수가 했던 킥이 실은 디딧발에 대한 그 쓰러 차이가 됩니다. 예. 쓰러 차는 식으로 무에타에서도 그런 기술이 있는데 오늘 실 쓰러 차면서 카운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날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경기 중에 일어난 움직임이죠. 예. 1라운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2분 넘게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네, 제가 좀 놀란 게 실은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세게 들어간 건데 김진용 선수가 이거 잘 견뎁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오늘 뭐 철의 남자라고 해도 될 정도. 저런 급소가 유지력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 옐로우 카드 먹었죠. 그러면 2번 라운드 뺏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김준윤 선수의 그 부분에 대한 그 데미지 회복력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2분 이제 조금 더 남았습니다. 라이트 빠르게 꽂아놓고 있는 김효령입니다. 자, 단발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김진용 선수고요. 원래 김진용 선수는 태클이 대단히 빠른데 오늘 태클 딱 한 번 나오고 계속 가격전이죠. 예. 자, 아, 이번에는 이게 진짜 세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느린 그림 나오면은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세게 들어갑니다. 예. 오늘 거의 두 선수가 사고의 연속인데 이게 때문에 이렇게 빈번하게 지금 나오는 걸까요? 서로가 같은 기술을 했어요.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발 들을 때 같이 킥을 날리기 때문에 이번에 거는 그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정강이 부분 그쪽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경기 중에 이런 로블러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연달아서 계속 서로 주고받는 경우는 흔치만은 않은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거 나오죠. 아, 발끝으로 걸린 거. 앞차기 하려고 하는 그 압축에 압축에 걸린 겁니다. 압축에 걸린 거라서 거의 그 토킥을 하는 과정 중에 좀 그렇죠. 토킥인데 그 부분에 이제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거고 이제 지금 보시는 김진용 선수가 사우스포 자세를 잡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포 오소독스 자세에서 서로가 충돌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룡 선수가 이제 오소독스죠. 예. 아마 그 앞서 김진영 선수의 그 회복 속도를 생각하면은 아마 김혜령 선수도 나도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너 로블로도 잘나고 또 일어나기도 또 잘 일어나고 그랬네요. 자, 뭐 두 선수 모두 어쨌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중량급의 로블로보다는 확실히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자, 다시 경기 이어집니다. 다사다난하게 지금 첫 1라운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1라운드, 1분 30여 초. 1라운드 깁니다. 킥을 아주 높게 킥을 날려봤습니다. 미들킥 시도 김효령. 네, 좀 보였죠. 날아올랐어요. 김진용. 백백입니다. 자, 백을 잡고 있는 김진용. 여기서 원래 김진용 선수를 백 잡은 다음에 초크 그래 아니면은 파운딩 이걸로 돌았습니다. 여기 3점짜리 기술 하나 나왔어요.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사운드 사이드 포지션 잡았고요. 예. 여기서 김준영은 위로 올라간다 백 잡는 걸 굉장히 잘하고 머리 잘 잡아. 다시 한번 지금 겨드랑이를 잡힌 상황인데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일어나더라도 다시 백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김효룡이 방어 잘했습니다.
아, 확실히 김준우 선수의 지금 힘과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잠깐 저희가 봤습니다. 네, 확실히 레슬링 출신답죠. 예. 들어갑니다. 들어올립니다. 자리를 찍습니다. 김준우의 거침없는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역시 김윤호 선수는 이제 가드 잡으면서 패스 들어가고요. 예. 대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짓수가 있으니까 예, 여기서도 무리하지 않게 내려가죠. 레퍼리가 이제 다시 그라운드로 이제 돌려서 갈게요. 미들픽지도 어깨 기회로 10초대로 들어갑니다. 대략적 1라운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이킥까지 건져보고 있는 김진영 여기까지였습니다. 1라운드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네, 긴 시간으로 느껴지죠. 예. 일단 1라운드에서는 김효룡 선수가 로블로 두 분의 옐로우 카드를 먹었습니다. 예. 거기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택다운이 엑스플렉스를 위해서 선수가 지금 보시는 김준영 선수가 가져갔죠. 예. 1라운드 전체를 지금 보시는 김준영 선수가 가져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막판에 약간 후려를 남겨두고 보여줬던 김진영 선수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필요했어요. 사실 이제 요런 이제 프레시 다운도 상당히 김효룡 선수에게는 운이 없었지만 이런 백스플렉스가 예전 같으면 레슬링에서는 5점짜리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떨어지는 3점에다가 보너스 점수까지 들어가죠. 이것도 상당히 낙차품이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매달리다시피 바닥에 내리꽂히고만 김효룡 선수의 힘이 넘칩니다. 예. 충분히 1라운드를 통해서 데뷔전을 치르는 김진영에게는 자신감을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프로 무대에서도 내가 통한다 이런 게 이제 자기의 좀 확신이 들겠죠. 예. 자, 2라운드에 뭔가를 좀 더 많이 따내야 하는 입장이 김효룡 선수고요. 김효룡 선수는 월리 구미에서 고향도장이고 굉장히 많은 응원단이 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 이제 시작됐고요. 왼쪽에 김효룡, 오른쪽에 흰색 트렁크가 김진용 선수입니다. 자, 김효룡 선수는 라이트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나왔죠. 라이트가 김효룡은 굉장히 길게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저게 김진용한테는 제법 먹힐 그런 펀치인데 조금 아끼고 있습니다. 자, 접근에 들어가는 김효룡. 하이킥 자체가 상당히 좀 무의미한 킥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서 그렇죠. 예. 저 정도 써가지고 안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 조금 전략을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예. 인사이드 로키. 저때도 라이트를 아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원투 파워드입니다. 김진영. 잠깐 나오지만 라이트 나쁘지 않죠. 그 김효룡 선수가 라이트 맞죠. 아, 싸잡히네요. 자,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들립니다. 자, 버튼에 보이는 김효룡인데요. 주저앉았습니다. 펜스를 던지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진용은 백 잡으려고 그러고요. 자, 백을 완전히 지금 내주지 않고 있는 김효룡이에요. 팔을 끌어안으면서 방어를 하고 몸을 돌려야 되는데 돌렸습니다. 아, 돌아나왔습니다. 김진용은 무리하지 않아요. 아마 그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철저히 본인 스스로 주지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예. 레슬링만 했으면 끝까지 고집을 해가지고 체력을 쓸 건데 예. 그나마 김준현 선수가 MMA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끼는 거죠. 이 킥 살짝 들어갔습니다. 예. 데미지가 엄청 안 되네요. 라이드 킥 시도. 그러다 얼굴을 하나 얻어맞고 있는 김효룡. 레프트 라이트 와투. 여기서 김진영은 이제 적절하게 크리치 준비하죠. 이거 나쁘다. 거침없네요. 많이 지치긴 했습니다만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라이트 퍼치를 써야죠. 김진영 아직 3분 남았는데 지금 많이 체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김진영이에요. 김진영은 체력을 많이 썼습니다. 레슬링의 단점이 체력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 민주원만 좀 손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김효룡 선수는 체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이킥. 제가 봤을 때는 하이트 타이밍에 하이트 펀치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진용 많이 지쳤습니다. 하이트 나가요? 예. 예. 일단 하이트는 안 맞습니다. 예. 김진용 이미 어깨로 중치고 있죠. 자, 많이 공격 들어갔고요. 니킥 시도. 또 니킥 내야지 김효룡 같이 칠 필요 없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2분 넘게 남아있고요. 김진용 가드 올리기 힘들어합니다. 예. 로키 바디 많이 높고요. 예. 드디어 오른 섰습니다. 아, 김준영이 과연 뱉어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이 정도 지쳤으면 이제 김유로 선수를 좀 몰아붙여야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크게 모색이 되는 적절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공격을 좀 막죠. 1분 50초. 아, 들어가다 걸렸어요. 또 크래시가 나옵니다. 들어가야죠. 김유로 많이 지쳤는데 둘 다 지쳤어야죠. 김진호 선수로 가드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예. 바디 공격. 김진호 정신이 좋아요. 이 정도면은 이 시간에 과연 두 선수가 어떻게 버텨낼까도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네.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 김진호. 이제 90여 초 남았죠. 여기서 키가 50대인데 조금 멀타기까지 한번 잡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마디 원투 김진호. 그리고 나가는 것을 그냥 하나 보고 있죠. 체력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태클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2분대로 들어왔죠. 예. 자, 마지막 승부처는 과연 어느 시점이 될지 서서히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킹 시도. 자, 적을 하기에는 김유롱이 체력을 많이 썼습니다. 예. 빨리 때려 죽는데. 빨리 때려. 점핑 미팅을 지금 써야 돼요. 안 쓰죠. 예. 40초. 모두가 지쳤습니다. 그래도 주먹은 나갑니다. 원투 얼굴 쪽을 연달아 허용합니다. 김진효. 김진효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라이트 바디. 바디 얼굴. 나와서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킥까지. 김진효 버텨냅니다. 김진효. 팔 올려야 됩니다. 김진효. 다시 버텨냅니다. 김진효 여기서 손 아끼면 안 됩니다. 계속 나와야 됩니다. 바디. 김진효 완전히 체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김진효 버텨내느냐. 버텨내느냐. 김진효도 손 나가야 됩니다. 예. 거의 기진맥진 다가섭니다. 거의 이대로 2라운드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김진용과 김효령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거의 3분 가까이를 저 상태로 좀 버텨냈어요. 그렇죠. 예. 저 체력이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일단은 이제 체력 분배 부분을 떠나가지고 네네. 그 상황에서 이까지 버티웠다는 게 예. 지금 보시는 김진용의 정신력을 저희들이 충분히 실감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유룡 선수도 막판까지 아차같이 이제 추격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1라운드에서 그 손실이 컸기 때문에, 점수 손실이 컸기 때문에 네. 판정은 좀 봐야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버텨낸 김진용보다도 뭔가 기회를 본인도 잡지 못한 김유룡 선수의 2라운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군요. 조금 아쉽고 부분 있죠. 예. 여기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제대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2라운드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김진효 선수가 많이 몰렸죠. 예. 자, 이제 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왼쪽이 김효령 선수, 그리고 오른쪽이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김진용 선수입니다. 1라운드에서의 점수냐, 2라운드에서의 분위기냐. 샤오미로 내주신 영원의 30초 이경기 플라이트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경기는 심판 3대 0 전원일치로 블루코너 사비 MMA 김진용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김진용 선수의 이 라운드 막판에 대화를 좀 바닥이 나버린 체력이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